허리를 먼저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해놓고 응? 여기는 안쪽에서 줄이 재단할 거잖아요. 안쪽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밖에다 표시하면 안 되겠죠. 뜯어서 재단할 때 안쪽에서 재단하면 되니까. 그리고 기장 표시 해놓고요. 기장은 지금 많이 줄이는데 2인치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잊어보니까 꽂아놓겠습니다. 뜯을 때는 뒷판부터 뜯어야 돼요, 뒷판. 여기는 뒷판을 뜯을 때 항상 이 아래 사거리 있죠? 이쪽부터 이렇게 뜯어야 합니다. 여기는 두 줄로 박혔잖아요. 두 줄로 박혔으니까 두 줄 박힌 쪽부터 뜯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밑단을 먼저 꺾어줍니다. 여기를 터진 걸 지금 박아왔거든요. 밑단을 2인치로 먼저 꺾어줘야 일하기 좋습니다. 재단을 해야 되겠죠. 이거 뒷판부터 재단하는 겁니다. 뒷판 재단하고 나서 가랑이 쪽에 재단하는 거예요. 4분의 3 정도 되죠? 줄이는 게 반인치 4분의 3 이렇게 넣고 지금 힙도 지금 크거든요. 그러니까 힙도 좀 줄여야 될 거예요. 힙이 한 이 정도 되죠? 2인치 정도. 이게 잔을 댈 때게 잔이 조금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잔을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그럼 이만큼 힙이 좀 없어지는 거잖아요. 2인치 정도. 그래서 이 그림을 항상 잘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밑이 너무 길어요, 지금. 한 4인치 정도만 해도 됩니다, 4인치. 4인치 반이나 4인치 정도. 밑이. 밑이 너무 길면 앞에가 안 이쁩니다. 이게 접어놨는데 이게 지금 몇 인치인가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한 8인치 됩니다. 7인치 반 정도 좀 몸이 좀 살이 좀 빠졌으니까 7인치 반 정도 하겠습니다. 한 반인치 정도만 쳐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 재단할 때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아까 4인치 반 정도, 4인치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쳐낼 양을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자를 대면서 여기에서 반인치 정도니까 이 정도네. 무릎선까지는 거의 일자로 가다시피 해서 지금 여기가 지금 무릎선이잖아요.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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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약간 숙이면서 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자를 밑을 좀 쳐내는 거죠. 밑도 쳐내고, 바지 부류도 쳐내고, 허벅지도 쳐내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주시는 거니까. 주름바지인 것 같아요. 주름바지. 주름이 한 개짜리 있습니다. 주름이 하나짜리. 주름이 하나짜리면 주름이 하나짜리만큼 여기도 좀 클 거예요. 여유 양을 줘서 여기를 좀 쳐내버립니다. 주름바지의 경우에는 여기도 반인치. 여기도 지금 여기가 무릎세니까 여기까지 하네. 여기 지금 양이 많잖아요. 주름바지라 그 여유분을 많이 준 거예요. 그걸 쳐내버릴 겁니다. 지금 바지를 보면은 앞에가 많이 지금 남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여기까지 잘라버리면은 우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버로크 칠 때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되면은 허벅지, 바지 부리, 무릎선, 허벅지까지 전체적으로 다 쳐낸 거잖아요. 여기가 너무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이쪽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이 정도는 간단히 한쪽으로 쳐내도 옷이 입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단을 했으면은 옷이 이제 뭐 다 했다고 봐도 됩니다. 이거 오바로크 쳐서 박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할 것 없죠. 이제 다릴 때게 이제 조금만 주의해서 다려주면 됩니다. 주름이 반 인치짜리가 들어가는데 이건 들어가나 마나죠. 뒤에서 쳐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인치를 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면은 주름이 약간 펴질 거예요. 그럼 옷이 훨씬 멋있겠죠. 그러면은 바지를 가서 오바로크 쳐가지고 박으면서 조금 찍을까요? 바지를 박으면서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밑을 지금 우리가 한 1인치 반 2인치를 잘라냈잖아요. 뒷판을 잘라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판이 크고 뒷판이 적습니다. 그러면 안 맞아요. 그러면 한 번에 전체적으로 쫙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다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다려주면은 이제 꼬이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박을 때게 이쪽 박을 때게 이렇게 박으면서 박으면 앞판이 크거든요. 뒷판을 잘라내기 때문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뒷판을 쫙 당기면서 앞판을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파카링을 넣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옷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뒷판을 박을 때는 항상 이 사거리는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 사거리는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뒷판도 그렇지만은 지금 찍고 있나요? 이렇게 한번 당겨주고 이렇게 해서 늘려주면 됩니다. 늘려줘야지, 안 늘려주면은 꼬입니다. 옷이. 뒷판도 엉덩이 뒷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늘려주지 않으면 까지질 않고 엉덩이 타고 들어갑니다. 이게. 항상 다릴 때는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렇게 다렸을 때 이렇게 이제 다리잖아요. 이걸. 한번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당겨주, 왼손을 당겨주면서 딱 다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옷을 나중에 입었을 때 이것이 이렇게 기어들어가지 않고 쫙 갈라져야 엉덩이가 이쁩니다. 안 늘려주고 하면은 옷이 기어들어가요, 엉덩이가. 제가 하는 순서대로만 따라서 하면은 그냥 뭐 쉽습니다. 바지 하나 하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한 시간이 할 수 있어요. 재단까지 싸게 해서. 하면서 왼손을
야, 당겨주면 좋습니다. 당기는 것이 좀 잡히겠죠. 왼손을 쫙 당겨주면서 가위로 누르면서 쫙 밀어주면 그러면 다 끝났죠. 이제 이거 박아가지고 다리기만 하면 끝. 다시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